집을 정리하고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말자. 집을 정리하고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말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집을 정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필요한 것을 찾을 때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해 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물건들이 있다. 옷장은 꽉 찼고 집에 충분한 공간이 없으며 물건들이 쌓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찾으려고 할 때 엄청난 시간, 심지어 몇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을 정리하는 목적은 물건을 찾을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다. 물건이 눈에 보이는 곳으로부터 숨겨놓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집을 정리하는 것을 쉬운 일이 아니며 잘 짜여진 계획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모든 아늑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얼굴 크림을 양말 서랍에 넣을 수는 없지 않는가?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칙을 따르자. 1. 황금률. 내일 조금씩 정리하라. 우리는 가끔 너무나도 어수선함에 지쳐 물건을 아무데나 쑤셔넣고 오랫동안 입고 있는데 이것은 큰 실수이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항상 찾는데 제일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것은 집을 정돈하는 일이 한 번에 끝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때 일어난다. 물건을 위해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사용을 해야 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 잘 쓰지 않는 물품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찾아라. 깊숙하게 청소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버리자. 일부 사람들은 물건을 씌워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감정적인 이유로 물건들을 보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쓸 때를 대비해서이고 어떤 사람들은 단지 게을러서 그렇다. 집이나 사무실을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라. 기부하든 팔든 버리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쌓아두는 것을 피하자. 추천하는 글, 화장실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13가지 비법 3.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 물건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 필요한 것과 집안의 자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정리하기 위한 물건들과 이것을 어디에 둘지의 목록을 작성하라. 공간 활용을 위해 창의적이 되어라. 물건 목록을 만들고 난 후 집안 공간에 따라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공간이 얼마나 좁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물건을 어떻게 보관할지 몇 가지 팁을 찾아보자. 5. 수납거리를 활용하라. 이것은 정말로 유용한 도구이다. 작은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 옷장에 하나씩 걸어보자. 예를 들어 화장실에 로션이나 기타 용품을 보관할 수도 있고 주방에서 청소용품을 보관할 수도 있고 속옷이나 양말을 보관할 수도 있다. 셔츠를 세워서 보관하라. 옷을 서랍장 제일 위에 보관하는가? 다른 옷들은 밑에 박혀 있어서
매일 똑같은 눈만 있는가? 이 팁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셔츠를 세워서 보관하면 다음에 두 가지 이점이 생긴다. 공간을 절약한다. 모든 셔츠와 디자인이 눈에 보여 서랍 안을 뒤지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선과 케이블을 정리하라. 가장 먼저 할 것은 이들을 신발 상자든 비슷한 것이든 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다. 모든 선은 똑같이 생겼으므로 이름표를 달아 필요한 것을 찾기 쉽도록 만들자. 서랍에 넣기 전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가장 좋다. 전하는 글, 가구 먼지, 제거하는 홈메이드 청소제 8. 벽을 장식하면서 물건을 보관하라. 저장할 공간을 찾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이 아님은 알고 있다. 스포츠 용품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골치 아프다. 하지만 이 비법은 공, 덤벨 및 기타 스포츠 용품을 보관하면서 동시에 모던한 인테리어 느낌을 줄 수 있다. 보다시피 집을 정리하는 것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나중에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다. 집을 정리하고 집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자. 게으름 때문에 장기적인 편안함을 포기하지 말라.